컨디션은 매우 좋고요. 시차 적응도 많이 적응하고, 그리고 여기서 지내면서 운동도 많이 하면서 컨디션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출전 시간이 비록 짧고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, 그래도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팀에 도움이 될수 있었고, 그리고 내 골이라는 골이 작지만은 저에게는 컸고, 그래서 저 자신한테는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한 좋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제 김학범 감독님의 스타일을 알고, 그리고 이제 형들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재밌었고, 일단 한국말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,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힘든 운동을 안 해서 이제 그냥 다 같이 즐겁게, 감독님께서도 이제 웃으면서 즐겁게 대해주시고, 그래서 어제 훈련 참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. 별도로 해주신 말씀은 없으시고, 일단 늘 장난 선수들한테 많이 쳐주시고, 그리고 이제 따가운 말을 하실 때는 따갑게도 다가오면서, 근데 늘 장난으로 저희를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둘이 같이 있다가 이제 창훈 형이 떠났을 때 당연히 마음이 좀 그렇고, 같이 또한 시즌 보내면은 창훈 형한테도 배울 점도 많았고,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그 풀었던 시간들이 그립고 그럴 텐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이제 최종 명단에 들면은 당연히 기쁠 거고, 당연히 기쁘지만은 가서도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야 되고, 그리고 좋은 경기를 해서 메달이 어떤 색깔이든 일단 메달을 따오는 게 저희의 목표고,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이루려고 여기서 열심히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다시 프라이브크로 돌아가면서 이제 김학범 감독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, 그리고 제가 보완할 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, 가서도 그 보완할 점을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고, 체격적인 부분이나 몸싸움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운동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도 느꼈고, 그리고 그런 점을 좀 많이 보완한 것 같아요. 너무 훌륭한 선수고,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너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, 근데 제가 봤을 때, 항상 경기를 봤을 때 재승이 형은 팀이 힘들 때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선수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선수인 것 내가 이 부분은 시청자보다 낫다 하는 점이 있다면은 같아요. 활동량이나 제 압박하고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재성 형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봅니다. 스피드가 항상 늘 하시는 말은 부상 조심하고, 그리고 부담감보다는 이제 즐겁게 너가 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 좋은 것들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일단 강인이가 일단 패스적인 이제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지만, 강인이가 늘 하는 말이 그냥 저보고 그냥 뛰라고 하거든요. 그냥 서 있지 말고 자기 볼 잡으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뛰라고 하는데, 강인이가 잡으면 뛰어야죠. 애의 무기는 일단 스피드나 활동량, 그리고 압박하고 그런 부분을 감독님께 보여드리고, 그리고 더 제가 보여드린다는 마음보다는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이나,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을 살리면은 감독님께서도 저희 모든 선수들을 다 아시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좋은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